오늘은 우아하게 행주 들고 카페 창업하기의 저자 이영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아하게 행주 들고 카페 창업하기의 지은이 이영희입니다. 지금 서울시 강동구에 카페 엔젤이라는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카페 창업이라는 키워드에 맞는 도서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동네 카페를 이제 제가 알기로는 9년 동안 네네. 하신 거잖아요. 네. 이제 언론에서 보기에는 뭐 이제 카페가 너무 많다. 네. 그래서 뭐 카페 했다가 망하는 경우도 많고 폐점하는 것도 많고 네네. 하는데 또 9년 동안 일단 살아남으셨고 네. 이렇게 또 이제 책도 쓰신 거잖아요. 예예.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힘들죠. 카페는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느낀 거는 네. 카페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점이 힘들까요? 좀? 오늘 왔던 손님이 네. 내일 또 오리라는 법이 없고 계속 단골 손님이긴 하지만 언제든지 네. 떠날 수 있는 손님들이다 보니까 네. 그냥 이렇게 쭉 노력을 해서 세팅을 해준다고 그게 계속 수익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매달매달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하게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잠깐의 쉼도 없는 것 같아요. 개인 카페는. 이제 그 커피의 그 원두에 따라서 이제 커피 맛이 달라진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네네네. 사실상 진짜 그 커피 맛을 구분해서 야 정말 이 커피 맛 때문에 난 이 카페를 간다라고 네네. 하는 이제 소비자분들은 네네. 생각보다는 제 주변에는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카페의 그 단골이 되는 뭔가 계기나 네네. 단골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상권에 따라서 그게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컨셉을 맞춰서 하고 있는 상권에 맞춰서 그 손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손님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커피가 맛있는 걸 떠나서 본인의 기호에 맞으면 맛있는 좋은 카페예요. 그래서 저희는 손님들한테 기본 투샷으로 제공이 되기는 하지만 네. 뭐 연하게 드실 것 같은 분들이시면 네. 연하게 원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그렇게 달라고 하시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개인별로 준비를 해드리거든요. 네. 그러면 본인 맛에 맞으면 여기는 커피가 맛있는 카페예요. 진짜 그 고객 한 명 한 명에 맞춤형 커피를 제공해서 단골을 만드는 네네. 그런 거군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공간 같은 경우에도 네. 조금 손님들이 편안하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의자가 너무 편하면 안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 예. 의자가 너무 편하면 너무 오래 계신다. 그렇죠. 네. 약간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저희 는 이제 동네 카페 컨셉이다 보니까 그래도 와서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한 번 더 가고 싶지 않을까 그쵸. 그런 의미가 있어서 저희는 이 테이블이랑 의자랑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높이까지도 조금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조금 대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 카페에 오시는 분들의 그 뭐 나이나 연령이나 목적 이런 거에 최적화돼서 그렇죠. 그걸 맞춰줬을 때 내 카페를 계속 방문하게 되는 계기가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네. 이제 카페나 커피 하면은 이제 바로 연상되는 게 그 레드오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작가님께서 책에서 커피의 시장성이 무궁무진하다. 네네네. 왜 그런가요? 커피는 일단은 카페라는 의미랑 같이 가잖아요. 그냥 뭐 정말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카페를 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저도 지금 이제 뭐 여기 촬영 오기 전에 스타벅스 가서 이제 이 자료를 좀 보면서 커피 한 잔을 하고 왔는데 진짜 커피가 맛있는 것보다는 그 공간을 조금 사용하러 가는 의미가 좀 있죠.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것들이 점점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는 그런 것들이 점점 많다 보니까 자기 개발, 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거를 그런 공간이라는 데를 가서 이제 좀 여유도 즐기고 사람도 만나서 이제 배우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당연히 커피를 팔고 있는 카페라는 네. 공간이 점점 더 다양화되고 그들이 이제 원하는 거에 맞춰서 세분화되기는 하겠죠. 그렇긴 하는데 뭐 그게 사그라들거나 뭐 없어지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페라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가 네. 단순히 커피라는 음료를 파는 것을 넘어서
공간에 대한 제공까지 한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은 약간 복합적인 네.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공간에 대한 니즈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잘 맞추는 게 어떻게 보면 카페 성공의 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잘 알고 계시네. 아니, 배워가지고.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네. 그 성공적인 카페 창업을 위해서 작가님께 생각하신 그 갖춰야 되는 모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성공적이라는 거는 기준이 조금씩 다 다를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성공의 기준은 일단은 자기가 좋아하고 그런 일들을 그냥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그렇게 꾸준히 하려면 일단은 수익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자로서의 마인드가 조금 필요하기는 해요. 네. 그래서 아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이 될 것인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우리 카페를 찾아주는 손님이 있어야지 일단은 수익이 그쵸. 생기겠죠. 네. 그러면은 일단은 포커스를 개인 본인 말고 손님한테 일단 포커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카페의 메뉴 이런 것들을 뭐 대접을 했을 때 그 네. 돈을 주고 그만큼 이제 값어치를 따져서 올 것인지 메뉴도 이제 선정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공간 편안한 공간 거기 카페 또 다시 가고 싶다 이런 뭐 마음이 들어야 되겠죠. 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그 공간에 갔는데 뭐 직원이나 사장님이 너무 불편하게 한다던가 그러면 또 가고 싶지 않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그분들이 그 공간에서 이제 음료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그 직원들이 조금 친절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꾸준하게 제공이 돼야 되죠. 언제는 제공이 됐다가 언제는 제공이 안 됐다가 이러면은 안 될 때만큼 손님이 계속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꾸준하게 제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카페 직원분들한테 교육을 할 때는 바리스타는 하루에 뭐 100잔, 200잔 같은 음료를 계속 만들다고 생각을 하지만 손님은 그 순간에 그 카페를 왔을 때 딱 그 한 잔으로 그 카페를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쁘고 아무리 그러더라도 네. 제대로 된 레시피를 맞춰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럼 작가님께서는 그 지금 하고 계신 카페가 첫 창업이고 계속 이어오신 건가요? 아니면은 과거에 했던 걸 다시 바꾸신 거라 뭐. 지금요? 그 네. 지금 하고 있는 카페는 한 1년 정도 이제 운영을 하고 계셨던 거를 네. 제가 이제 마음에 들어서 눈여겨보고 있다가 네. 그러고서 이제 다시 인수를 한 거죠. 그럼 작가님은 이제 그 카페가 완전 처음이신 거고. 제가 왕십리 쪽에서 살짝 그 카페를 잠깐 운영하기는 했는데 그건 제가 이제 메인은 아니었고요. 약간 그런 시행착오를 이제 조금 겪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랑 같이 운영을 하게 됐어요. 거기를 운영을 하면서 이쪽 거를 같이 운영을 하게 됐는데 네. 지금 이제 카페 엔젤이라는 카페가 이제 집에서도 이제 가깝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에너지를 더 쏟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쪽 건 정리를 하고 이쪽에다가 이제 조금 더 힘을 실게 되었죠. 그럼 왜 하필 그 카페였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까워요. 일단은 그 직주 근접. 네, 직주 근접이고 제가 계속 눈여겨보던 장소였어요. 아, 그 위치가? 네. 그 카페에 가서 제가 커피를 자주 마셨어요. 그리고 그 분위기를 보고 아, 이 정도면은 내가 해볼만 하겠다. 아, 이 정도 되는 사이즈 나 한번 해보고 싶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계속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회가 왔을 때 이제 놓치지 않고 잡았던 것 같아요.